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들 여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 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10월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10월의 S&P 케이스실러의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9월의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19% 넘게 상승 흐름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는 좀 주택가격 지수의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지표에 따라서 이 미국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함께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CJ 대한통운 측에서는 무기한 총파업에 오늘부터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연말 대목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라고 언론 측에서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국에서는 24차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예, 앞서서 한국은행의 금통위 6명 중 5명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뉴스를 나오는지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